여기 그 귀하다는 북극 성호웨이 뱃살을 음미하기 시작하는 한 남자. 짧은 식사 후 이곳 북극을 덮은 눈과 얼음을 일정한 모양으로 채워 존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한센입니다. 알람이 울리자 함께 북극에 추락한 경비행기로 돌아오는 한센. 땀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오지에서 매번 자리를 바꿔가며 무전을 돌리지만 오늘도 여전히 응답 없는 이 대자연의 침묵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센. 다시 비행기로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응답 없는 신호라도 보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음식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도시에선 구경하기도 힘든 자연산 송어지만 한센에겐 이제 비린맛밖에 느껴지지 않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죠. 동상으로 인해 잘라야만 했던 발가락 두 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온종일 입 한번 열 기회가 없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죠. 밤사이 SOS 표식에 끼어든 얼음 눈을 부수고 온 한센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밀은 눈보라에 북극 곰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와도 같았고 눈보라가 잦아들자 다시 밖을 나온 뒤 송어를 쓸어간 범인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한센. 자꾸 신경 쓰이는 곰과 눈앞에 예고된 매서운 날씨. 평소보다 일찍 돌아가려 몸을 일으키던 그때 꿈에서도 그리던 그 순간을 마침내 맞이하게 된 한센. 흔들리는 헬기의 움직임을 눈치챌 겨를도 없이 환희에 빠져있는 한센에게 또다시 찾아온 절망. 산산조각난 헬기와 이미 숨을 거둔 조종사. 다행히 몸이 뒤집어져 고정된 부조종사는 숨을 쉬고 있었고 The medical again. 매서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출혈이 심한 그녀를 데리고 이 눈보라를 헤쳐갈 순 없었죠. 필요한 물품을 챙기던 한센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컵라면입니다. 비행기에 도착해 의식을 차리는 그녀. Hello. Do you understand me?
Squeeze like this. 돌아온 의식을 꽉 잡으라는 듯 주먹을 쥐게 하는 한젠. Yeah, that's good. That's good. Pilot. I'm sorry. 현실을 믿기 싫다는 듯 다시 눈을 감는 그녀. Hey. Come. 소중한 사람인 듯한 조종사의 시체를 수습하고 추모하는 한센. 마치 감사 인사처럼 가장 필요한 걸 선물 받은 한센은 그녀를 기다리는 어여쁜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살아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며 그녀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던 그때 기다리던 소리가 들려오죠. 곰에게 탈탈 털린 걸 한 것 마냥 옷처럼 큰 놈이 잡혀졌고 무엇보다 야! 이젠 지긋지긋한 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뼈를 발라내고 컵라면 스프로 맛을 낸 송어탕. Noodles. They're looking for you. Don't worry. They'll be here tomorrow. Or the day after tomorrow. Don't worry. Okay?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손을 쥐는 그녀의 힘이 약해지자 헬기에서 챙겨온 지도를 살펴보는 한센. 뭐야? 하지만 그녀의 상처가 곰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발가락 두 개를 자른 한센은 잘 알고 있었죠. 혼자라면 결코 엄두도 못 낼 이 얼어붙은 땅을 그녀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지도에 표시하는 한센. 날씨가 좋을 때 좀 더 이동하려 아침 일찍 출발한 한센은 이곳 북극엔 정확한 지도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죠.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수직으로 형성된 빙벽. 우회하기엔 두 배도 넘는 길.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코 둘을 허락하지 않는 북극의 빙벽. We'll take it by the way. 빙벽과의 전쟁으로 휴식이 절실한 상태가 된 두 사람.
You have to try, Reed. 버너의 가스가 다 떨어졌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소리가 귀에 들리죠. 곰에게서 멀어지려 날이 밝자마자 길을 나선 둘은 몸도 가눌 수 없는 눈 폭풍을 만나게 되죠. 썰매를 바람막이로 삼고 침낭을 이어붙인 뒤 신께 기도하는 한센. 길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가락에 심각한 동상이 생겼고 그녀의 상처도 더 깊어졌음을 알게 되죠. 스퀴즈.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지만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녀. 바위에 끼어버린 오른발.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잘라냈을 때부터 늘 지금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 며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한센. 자신이 그녀를 구한 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쥐어보려는 그때. 너는 혼자 있어, 오케이? 이제 오케이. 죄송해. 다른 길을 만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놔도 오르지 못하는 썰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센. 북극에 완벽한 지도가 없다면 어쩌면 이 언덕 위에서 평탄한 지름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마치 응답처럼 보이는 헬기. 마지막 신호탄을 터뜨리는 한센. 신호탄이 사그라들기 전에 목숨 같은 점퍼로 불길을 크게 하는 한센. 힘이 빠지는 자신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꽉 잡은 그녀의 뒤편으로 이 둘을 가족과 만나게 해줄 헬기가 착륙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살리기 위해 살려고 하는
한 남자의 자연과의 사투를 그린 2018년작 아틱입니다. 혼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을 순수한 인간으로 이루게 하여 사람에게 함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책임감이 더해진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되새겨주는 이 영화는 200만 달러라는 작은 제작비로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해 지금은 북극판 캐스터웨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영상에 담지 못한 아이슬란드의 시원한 경치와 겨울이라는 날씨와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매지 미켈슨의 명연기를 시간이 되실 때 온전한 영화로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이길 바라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 마스터였습니다.